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빠킹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모드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아, 이번 모드 소개 영상은 최근에 제가 조금 혼종 모드라거나 퀄리티가 낮은 모드를 소개했다면 오늘 모드 엄청난 퀄리티 10달러 모드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10달러 모드로 처음 소개되었을 때 굉장히 엄청난 AI를 보여주며 CPU 토너먼트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보여줬던 바로 그 캐릭터죠. 큐가 내지 2.0 버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캐릭터로는 글쎄요, 내지니까 나루토로 가자. 자, 우선은 2.0 버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일단 가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고요, 무빙 또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치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치기. 자, CPU 헛! 아, 바꿔치기도 그냥 통나무로 이렇게. 네, 기본적이고요. 자, 다음은 아이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이템을 먹으면 회천을 돌려다 맙니다. 뭐지? 이 회천을 돌려다 마는 자세는? 네, 일단 이런 자세가 나오고요. 자, 다음은 수리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수리검. 아우, 수리검 이펙트 좋아요. 총 18발을 날리는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차크라 수리검. 오! 공중 차크라 수리검. 좋습니다. 풍압을 이렇게 날리는데, 자, 한 바퀴 돌면서 김연아 쉣. 오케이. 차크라 모을 때도 약간, 아, 그냥 차크라를 모으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회천을 돌려다 마는 그런 느낌의 자세. 멋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빙 프리검. 기압. 요거는 9발을 날리네요. 네. 자, 다음은 지상에서 차크라 수리검. 공중 차크라 수리검과 동일하게 이렇게 풍압을 날립니다. 자, 다음은 기본 수리검에서 기본 콤보. 야, 바뀌었다. 오, 원래 이런 모션이 아니었는데 1.0에서는 바뀌었습니다. 오, 마지막에 스틱어택 3타가 나가고 기본적으로 점멸을 찌르는, 이거는 5위 모션을 따온 것 같아요. 네, 원래 평타에 이런 모션이 없었는데. 자, 다음은 수리검에서 다운 콤보. 오, 오늘도 원기옥을 날린다. 잠깐만. 야, 이거, 와, 근접 기술이 아니라 원거리에서도 안 보였네. 오, 다운 수리검을 하면은 이렇게 차크라를 날립니다. 차크라 구슬. 이야. 자, 다음은 수리검에서 업 콤보. 와, 뭐야. 진짜 에네르기파다. 와, 야, 이거 진짜 멋있는데. 오, 순간 뿅 빛나면서 가메하메야. 아, 간지 오졌고. 자, 다음은 수리검에서 사이드 콤보. 아, 사이드 콤보는 없네요. 다운이랑 업 콤보까지만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틱 어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잡기 먼저 볼게요. 자, 잡기. 잡기, 이게 제가 알기로 데미지가 엄청 많이 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 되게 많이 나네요. 역시나. 점멸 마사지. 자, 다음은 스틱 어택. 스틱 어택은 회천을 돕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맞추게 되면은 이렇게 상대가 그로기 상태에 빠집니다. 굉장한 경직을 갖게 돼요. 이때 뭐 오이를 때려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평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타는 기본 평타에서 네 가지 콤보, 그리고 다운 평타에서 네 가지, 업 평타에서 네 가지, 그리고 사이드 평타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자, 기본 평타에서 기본 콤보. 어허! 굉장한 퀄리티다. 자, 기본 평타에서 다운 콤보. 아, 뭐야! 아, 이건 롱리가 원래 사실 도와주는데 내지 혼자서 노니까 약간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아, 이거 잘못 썼습니다. 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돌자! 아,
아, 간지. 이 원래는 티모이 콤보에 나오는, 아니, 티모이에 나오는 콤보 모션인데. 자, 다음은 기본 평타에서 업 콤보. 와, 업 콤보도 참 멋있어. 자, 다음은 기본 평타에서 사이드 콤보. 왔어! 8개 64단! 자, 다음은 다운 평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평타에서 기본 콤보. 자, 다음은 다운 평타에서 다운 콤보. 아까 제가 실수로 썼던. 굉장히 일단은 공격 이펙트 모션이 좋아졌어요. 공격 이펙트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다운 평타에서 업 콤보. 자, 다운 평타에서 사이드 콤보. 사이드 콤보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다운 평타 기본 콤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이건 찌르고 넘어간다면 요건 그냥 찌르고 안 넘어가. 오케이. 약간 페이크. 자, 다음은 업 평타에서 기본 콤보. 자, 업 평타에서 다운 콤보. 와우. 좋습니다. 자, 업 평타에서 업 콤보. 이거 그냥 마지막 모션에서, 아 잠깐만, 이게 뭔 차이가 있나 했는데 봐봐요. 업 평타 기본 콤보를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날리고, 업 평타 다운 콤보를 하면은 내 앞에 있고 업 평타 업 콤보를 하면은 날라가. 아, 그냥 이거 방향키만 조절하는 느낌인데. 자, 업평타에서 사이드 콤보. 이건 어떨지. 아, 좋습니다. 어이? 야, 5인 모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있나. 다음은 사이드 평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평타 콤보가 보통은 5인 모션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볼게요. 야, 일단, 소리부터가 5인 모션이 나올 것 같았어. 그렇지. 좋습니다. 옛날에 비해 데미지는 약간 하향된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사이드 평타 다운 콤보. 자, 다음은 사이드 평타 업 콤보. 잡기 모션, 옛날 잡기 모션이죠. 자, 2.0 버전 패치를 하기 전에. 자, 사이드 평타에서 사이드 콤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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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개간지야. 이게 진짜 64장이지. 와, 한 번 더 봐야겠다. 오. 간지 보소. 와, 좋습니다. 근데 이거 뭐 실전에서 맞을 일은 없겠네요. 남은 공중평타. 공중평탄 이거밖에 없어요, 콤보가. 자, 그리고 인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중인술 띠용 기본인술. 자, 역시나 회천이죠. 이거 맞춰봐야 좀 알 것 같은데. 일단 공중인술로 맞춰볼게요. 자, 상대가 날랑한 게 아니라 내려찍힙니다. 자, 회천 날아가죠, 역시나. 자, 회천 말고도 이제 인술이 딱 하나 더 있는데, 사이드 인술. 아, 요거는 옛날이랑 똑같네요. 차크라를 방출합니다. 회천을 쓰면 좋아, 좋아, 좋아. 유도탄인 것 같은데,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모드 소개는 끝이 났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각성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성! 아! 바뀐 거 없겠죠? 네. 사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사이드 평타, 사이드 콤보. 각성 상태에서 보고 싶어서 각성 가봤고요. 와, 이거 각성해서 때리니까 엄청 많이 다는데? 죽겠는데, 이거? 와, 체력이 거의 안 남았어요. 자, OE 보고, 아빠킹 대 CPU 매치 보고, CPU 대 CPU 매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4勝
자, 아빠킹 대 CPU 매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휴가 내지를 고르고요. 상대 캐릭터로는 6도 모드 나루토와 일단 핸디캡 최대치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같은 경우에는 중급 닌자 시험 본선 회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CPU 대 CPU 매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대 CPU 매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대 CPU 매치는 휴가 내지 대 마이트 가이 서로 10달러 모드이고요. 자, 둘 다 일단 근접전이 엄청나기 때문에 마음껏 싸워보라고. 자, 나라 주위 번지 맵인 운레엄 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내지 2.0 버전 어떨지. 자, 일단은 먼저 스티커 택 때려주는 가이. 아, 역시나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강합니다. 자, 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 들어갔어요. 자, 이거 들어가면 데미지가 꽤나 강력하기 때문에 가이. 자, 많은 체력을 소모하고. 자, 이거 벽 데미지까지. 아, 네. 자, 벽에 금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멀었습니다. 자, 스크래대시 서로. 자, 스티커 덱 평타. 자, 가이 평타 무섭거든요. 평타에서 오이 콤보. 야, 이거 잘 끊어줬어요. 내지 위험했습니다. 자, 일단 내지 주특기인 회천 스티커 덱을 써주면서 위기타기 해보려고 하지만 가이가 다시 한번 공격을 이어나가는 모습. 자, 여기서 내지 평타. 자, 차크라가 없어요. 내지 차크라 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역시나 차크라를 채워주는. 아, 그 타이밍에 가이 놓칠 리가 없죠. 자, 달려가서 때려주는 모습. 자, 이거 무빙으로 수리검 콤보 다 피합니다, 가이. 역시나 채술 닌자 갓가이. 아, 다 피해버렸어요. 엄청난 반응 속도. 자, 서로 접전인데 여기서 내지의 회천이 들어가고. 와, 지금 가드까지 깨주면서 내지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 자, 회천으로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상성상으로 가이가 안 좋아요. 아, 근접을 가야 되는데 회천 때문에 근접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지가 무난하게 경기를 따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내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좀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다음에 CPU 대 CPU 모드 배틀로 가이하고 다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별로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CPU 대 CPU 매치 내지 대 가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모드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